안녕하십니까? 오늘 송정의 전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요 송정 또 다른 악시 포인트에서 제가 팬분을 만났습니다. 팬분 만났는데 제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나눔을 해라고 주신 걸 갖다가 또 오늘 또 팬분을 만났을 때 저를 빨리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팬분하고 같이 또 재밌게 한번 제가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팬분 나눠주겠습니다. 자, 지금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차크를 조금 늘게 되면은 본인이 손을 여가 먼데를 바라보고 바라보시고 하나 뽑기를 하세요. 하나 뽑아보세요. 먼 바다를 바라보고 시청자분 이거 뽑았습니다. 닐 지금 예. 닐 새거거든요. 지금 닐 새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행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제가 행사하는 거 여기도 작거를 조금 널들어 또 팬분께서 뽑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내가 좀 아무튼 이거 하나 뜯어 내가. 예, 봉다리 하나 뜯어 보내. 아무튼. 예. 예. 요거는 카메라 내나 휴대폰 사진 찍고 할 때 알지? 예.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자. 내가 니를 뽑았을 때는 니를까지 니를 뽑았으면은 낚싯 때도 드려야 되겠지. 예. 이 낚싯 때는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저한테 나눈 걸 해라고 준 겁니다. 자. 이 지나가 보면 맞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가볍고 좋지. 네. 내한테 고맙다 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 팬분께 나눔을 해주라고 한 사람인데 더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자체는 너무 가벼운데도 진짜 가격이 조금 나가는 데니까 그래 비싼 데는 아니고 그래 비싼 데는 아니고 그 우리 시청자 분께서 이렇게 나눔을 하라고 주는데 또 내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나눔을 하라고 저한테 주신 분은 내보고 자꾸 서럽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팬분께서 첫번에 한마디에 첫번에 나온 거는 내가 집에 안 쓰고 있는 물건을 좀 드릴 테니까 팬분들 나눔을 하는데 서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 본인 영상에 나오시는 건 내가 이 증거작업을 남기 위해서 나중에 또 그 팬분의 그 영상을 다 보게 되거든요. 자, 네, 오늘 그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악시를 해봤는데 지금 뭐 좀 잡은 게 있습니까? 도다리 한 25짜리, 도다리 한 25짜리 했답니다. 제가 고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도다리입니다. 황도다리가 아니고 우리 팬분께서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연산이지.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자분 잘 떨어졌다. 그래야지 웃기는 인상이 나오거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한 내뽐이 한 7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꼬리가 남지요. 내뽐이 한 뽐이 20이가 나오거든요. 한 7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0 가까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종량이 할까요? 어종 이야기 안 하도 되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죠. 조금 가까이 갈게. 자, 오늘 저를 만났는데 예, 선물을 이래 뽑기를 하고 이래 하다가 보기에는 좀 소감이 없대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네. 굉장히 낚시할 때 유명한 방송인데 네. 저희 음식을 유튜브를 보고 나서 그것도 이거 보고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와,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지나가시고 네. 인사드리고 대리 이름이 된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 또 다른 팬분들이라든지 또 제가 물건을 또 사서 이렇게 한다든지 팬분들을 또 점점 물건을 주는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물건 나올 거라 하면은 또 내가 쓸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뽑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는데 그런 물건 또 그것도 모른다 하면 어느 날 진짜 이거는 휴대폰 내에서 지금 남들은 이거 막 하는 이거 큰 것만 누르면 됩니다. 휴대폰에 그 내가 핸드폰 하셔야 됩니다. 큰 것만 누르면 안 누르면 사진 찍고 있으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인사. 어쨌든 만나갖고 인연이 돼갖고 이래 선물도 받고 도다리도 몇 마리 잡았는데 작은 거는 다 방생하고 요거 한 마리 좀 들고 먹으려고 그리고 낚시 끝나고 주위에 청소 좀 깨끗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대가져가는 몸의 습관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